77쪽, 맨 끝에 줄, 문봉호 씨와의, 여기서부터, 별자리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봉 후시와의 운봉 후시 이르기를 전장에 놓은 성선하고 앞에 장에서는 성선을 논하였고 차장에 다시 놓은 삼면지상 이언을 2장에서는 이로부터 자시 논 3년지상 3년의 상을 논하였거늘 집주인 임시설 하야 집주에 그 임시해설을 인용해서 숨이 필거 성선이 언 이거 놈자자예요. 언자는 여기까지 보는데요. 숨이 처음과 끝에서 반드시 성선 성품의 선함을 거론해서 말한 것은 개, 상제, 인자, 지심이, 소, 자진자요. 그것은 대저, 그 상제가, 상을 치르는 제도가, 인자지심, 사람의 아들 된 자의 그 마음이, 소자진자, 그 스스로 다하는 바의 것이요. 그러니까 상제에는 그 사람의 자식된 자들의 마음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가견 인성지 본성처라. 최가견. 가장 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최가경. 무엇을 잘볼수 있냐? 인성지 본성처. 인성이 본래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잘볼수 있는 것이 그 상제에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선을 얘기하고 2장에서 훈련지상을 얘기했는데 그 집주에서 수미의 처음과 끝에 반드시 다 성선을 얘기한 것은 이 상내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 마음을 다하는 것, 거기서 인성의 그 선함을 우리가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문공이 자회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죠. 자회 기 전일 미상 방문하고 그 앞에 전일에 일찍이 학문을 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후회하였고 이 일당 역행 기소문어 맹자자는 그 하루아침에 힘써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힘써 행했냐? 기소문, 그 들은 바, 어맹자, 맹자에게서 그 들은 바를 그 하루아침에 힘써 행한 것은 시맹자일 개발지제에 이 문공지 성선이 선의라. 이것은 바로 맹자께서 일개발 한번 열어 그것을 나타내 보이심에 일개발지에 이 개발지제에 이 일개발지제에 그때 문공
문공이 성선, 문공의 그 성품이 선한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의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3년상을 역행, 힘써 행하고자 한 것은 바로 맹자께서 한번 그것을 개발해 주었을 때에 문공의 성선이 그 성의 성품에 선한 것이 바로 나타난 그 증거이라는 거예요. 또 극기 행지에 또 그것을 행함에 미쳐서 극기 행지에 이 원근 견문이 막불 열복하니 그 멀고 가까운 데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막불 열복 그 열복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다 반복했다는 거죠. 그 성년상을 문공이 세자가 치르는 것을 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멀리서 가까이서 보고 듣는 자들이 다 그것을 보고 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 이것은 문공일 감발지경에 그 진문공이 한번 그 감발함에 이 원근지인 성선이 계현이다. 그 멀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성품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계현이라 모두 다 여기서 발현된 것이다. 맹자의 말씀에 진문공이 그것을 역행해갖고 그 본인의 성품의 선함을 나타냈고 또 그것을 보고 원근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감복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품이 선한 것이 다 여기서 증명이 된 거라는 거예요. 어시에 이 가신 더욱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더욱 믿을 수 있어.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인성지 무유불선. 그 사람의 성품이 불선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유불선. 그것을 확실히 알수 있다는 거죠. 이까진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리고 또이 요순지 지인 가위하라. 그 요순과 같은 성인도 참으로 별만한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의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잘 보존하면은 요순과 같은 훌륭한 성분도 다 참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군요. 그 다음 이제 3장 같이 보죠. 등문공이 문 위국하신대. 이제 그 부왕의 당례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정사에 나가서 정치를 할때그 등문공이 그 위국 할 위자는 다스릴 치자와 같아요. 나라 다스리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맹자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문공이 이 예빙 맹자 아니. 문공이 그 맹자를 예로서 초빙 아니. 고 맹자 지등이 문공 문지하시니라. 그래서 맹자께서 등나라에 이르러서 그 문공이 이것을 물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맹자를 출당해 있는 맹자를 등나라로 초빙 예빙해 놓고 모시고 그 다음에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른 이후에 등문공이 이것은 물은 것이라는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전에 운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연호문하고 앞에는 그 연우라는 자기의 그 사부를 그 맹자께 사신으로 보내서 물었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우를 시켜서 물었고 후운 뒤에는 사 필전 문이나 필전도 사람 이름이에요. 뒤에 이 보시면은 그 전지에 대해서 등나라의 신하 이름인데 필전은 그 땅의 그 전지 땅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토지를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필전을 시켜서 물은 내용이 나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또 필전을 시켜서 물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연우라는 그 사부를 시켜서 묻고 뒤에는 필전이라는 그 등나라 신하를 시켜서 묻었는데 다만 차 여기는 무엇을 말했냐면은 등문공 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공이 직접 물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한즉 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 문공 친문 맹자해라. 이것은 문공이 직접 맹자에게 물은 것임을 알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연우라는 사부를 시켜서 묻고 뒤에는 또 필전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물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물은 거는 직접 맹자께 등공이 물었다는 거죠. 대문공 즉위하고 문공이 이미 즉위하고 고불가 월국 완견 맹자하니 그 즉위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 나라 경계를 넘어가서 맹자를 만나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즉위했기 때문에 임금이 자리를 비우고 뭘 묻기 위해서 맹자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즉 필시 이 예빙 맹자 지등이 문공 문지하라. 그러니 반드시 이것은 예빙해서 예로서 휴빙해서 맹자를 예로 휴빙해서 그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고 나서 문공이 오른 것이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이제 그 정치하는 방도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맹자와 인사는 불가와냐니 치운 주의 우모요 주의 우모하고 또는 주의 우모요 소위 학도하야 극기 승옥 이오사 극기 승옥 이오사 기시파 백곡이라 합니다. 기시파 백곡이라 합니다.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여기서 백성의 일이라는 것은 민사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농사라고 주의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주된 일이 농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농사 짓는 일 그것은 불가 완연히 그 늦을 완자죠. 그 늦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 완연히 그것은 늦은 할 수가 없으니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주의 우모요. 그 낮이 되면 우자는 가서 취해 오는 거예요. 왕취라고 여기 주의해 돼 있죠.
이제 그 모자는 띠풀 모자인데, 그 낮이 되면 그 들에 나와서 띠풀을 잘 나온다는 거죠. 잘 나오고, 소위 박도하야. 밤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밤이 되면 그것을 새끼를 꼬아서 극기 승옥 이호사. 빨리 그 지붕을 이어야. 승옥은 그 초가 지붕을 이영을 만들어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극기 승옥 이호사. 기시파 백곡이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봄이 되면은 그 곡식 백곡을 파종할 수 있다라고 시경에 이런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민사는 위농사다. 여기서 나오는 시는 시운의 시는 빈풍 빛나라 풍인 7월 편에 나오는 시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갖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러한 내용들의 이 시를 여기 이제 빈풍 7월장에 있는데 여기 지금 인용된 이 시는 이제 가을에 다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띠풀을 낮이면 그것을 띠풀을 해와가지고 밤에는 그걸 새끼 꼬고 빨리 지붕 이어야 이제 봄에 비로소 이제 파종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시가 7월 편에 있다는 거죠. 우는 왕취하라. 여기서 주의 우모할 때 우자는 가서 취하는 것이다. 가서 취하는 것이다. 여기 너 이자도 뭐 너로 해석해도 되지만은 주로 이제 어조사로 그냥 해석을 잘안 해요. 이렇게 해서 낮이 되면 띠풀을 해오고 밤이 되면 새끼를 본다. 또 보는 새끼 꼴 도자예요. 새끼를 꼴 도자는 그 도는 교야라. 교야도 새끼를 꼴 새끼 꼴 교자예요. 교야라. 도는 새끼를 꼬는 것이다. 극은 급야라. 극은 급한 것이다. 승은 오를 숫자 오르는 것이다. 오르는 것이다. 파는 호야라. 푸는 것이다. 이것은 농사 지중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농사가 지극히 중에서 농사가 지극히 중에서 인군 불가 2위 완이 을지라. 그 인군이 그것을 느슨하게 해서 경오리 해서는 안 된다.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 시연 치 옥지급 여차자는 개이 내춘에 장, 부, 시, 파, 백곡이, 불가, 위차야라. 그래서, 시경의 시를 인용해서, 무엇을 말했냐면은, 치옥지급이, 그 지붕을 다스리는 급함이, 그 지붕에, 새로, 이영을 바꿔야 되는, 이영을 잇는 그러한 그 다급함이 이와 같은 것은 왜 빨리 지붕을 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개이 춘내 그 내년에 봄이 오매 장부 시파 백곡이 그 장차 다시 그 백곡을 파종하기 시작을 해서 시파 백곡을
내년에 봄이 되면 장차 다시 백곡을 파종하기 시작해서 불과 위차해라. 이것을 할 위차, 이것을 할 지붕을 이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빨리 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시에 온 민지 추어 농공이 자연 묘차 기극한데. 시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백성들이 그 농사일을 그 쫓아가는 것들. 추어 농공. 그 농사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자연 여차 기극한데. 그 이와 같이 자연이 아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이와 같이 매우 급한 것이거늘 그것은 이제 시경에 말했다는 거죠. 시언. 그랬는데 맹자인지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2층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했냐? 민사 불가 완지설이라. 그 백성들의 그 농사일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설을 이것을 시경을 인용해서 증명하신 거라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숙 완지면 익숙히 이것을 완지 이것을 익숙히 잘 음미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숙 완지면 변견 문득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뭘볼수 있느냐? 득, 민사, 질, 민사, 진, 불가, 안지. 그 백성들의 그 농사일은 참으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익숙히 완미해 보면 바로 그 민사, 백성들의 농사일은 진, 불가, 완지의 뜻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 그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군자가 양능, 진지, 민사지, 불가, 완이면, 즉, 미국, 야에, 사과, 반일이다. 인군 된 자가 만약에 야, 능, 진지, 참으로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 백성들의 농사일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위국 야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위국이야. 그죠? 워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과 반일이다. 그 생각이 벌써 반은 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반이다. 그 생각 그만큼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나라 다스리는 일 그것은 벌써 반을 다 아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과반.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지 위도야. 유항상자는 유항심이요. 무항상자는 무항심이니. 구무항심이면, 방벽사치를 무불위의니. 민지위도야에. 그, 백성들이, 위도는, 하는 방법.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위도라고요. 민지위도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유항산자. 항산이라는 것은
이 떳떳한 생업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항상 무엇을 일을 할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이 있는 자, 유황산자는 앞에 우리가 그저 제선왕 편에 양해왕상에 제선왕한테 맹자께서 앞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한번 읽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나중에 찾아보시려면 양해왕상 7장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업이 있는 자는 유항심이고 떳떳한 마음이 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항상자는 그 떳떳한 생업이 없는 자는 무항심이니 떳떳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 구무항심이면 참으로 항심이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방벽사치를 그 방탕하고 간사하고 방벽 간사할 벽자요 방벽 삿대고 그 사치함 방벽사치를 무불위인이 하지 않음이 없으니 사치를 방벽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불위인이 그러니 그 함호 죄 연후에 그 죄에 빠진다 빠지란 뜻이죠 그 급기야 그 죄에 빠진 연후에야 그 이후에 종이 형지면 그것을 따라서 그 죄에 빠지게 한 연후에 그것을 붙여서 그들을 벌하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면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항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떳떳한 마음이 없으니 그 방벽사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죄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형벌을 준다면 이죠. 이것은 신은 망민이니 이것은 백성을 망자 그물망 그물질 한다는 거예요. 그물에 몰아넣고 잠든다는 거죠. 그물질 하는 것이니 언유인인이 제위하야 망민을 이 가이아리요. 어찌 있겠느냐 이거죠. 언유 그 어진 사람이 제위하야 지위에 있어서 어진자가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이 소리죠. 그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 어진 사람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 그물질하는 일, 그것이 어디 가한 일이겠냐 이거.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인 거죠. 의 음과 뜻, 음과 의가 편, 전편이다. 그 전편에, 이, 여기에 나오는,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전편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해왕 그 상에 이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벌써 다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시고로 이 때문에 헌궁이 필공검하야 예하하며 치여민이 유제니이다. 이 때문에 시고로 그래서 이 때문에 어진 인군이 현명한 인군이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해서 공검하여 예하하며 아랫사람을 예우하며, 예하. 아랫사람을 예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예하하며. 치어민이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취함이 유죄인이다.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대선왕에게 맹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를 묻는 그 진문공한테 같은 내용으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가? 공즉 능 일에 적하여. 그 공손하면은 능이 일에 적하여 예로서 아랫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공손하면 능이 예로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그리고 검정 능치 이니제니라. 그 검소하면 능이 백성들에게서 취함을, 검적 능 취민이제, 백성들에게서 취함을 대안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된다. 검소하면은. 그래서 공과 검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홍군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해서. 그래서 그 공손한 것은 아랫사람을 예절로 대접하는 것이고, 검소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취함을 별도 있고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시왈 예하 소이 개 세록 급 학교지 사야요. 그 예하, 여기서 아랫사람을 예로 대한다는 거. 예하,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이 개 세록 급 학교지 사요. 세록과 예로서 대한다는 것은 예우를 잘해준다는 거니까, 신하들에게 대대로 녹봉을 잘 책정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또 그들 인재를 잘 양성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의 일을 여는 것이 됩니다. 개, 대록 및 대록급 학교지사야. 그 다음에 최민이제는 백성들에게서 취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위 계제 민 상산, 백성들의 생업과 및 공조철지법, 공조철, 이것은 전부 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공과 조와 철법이라는 것 들을 이 제정해서 여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직업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먹고 살고 이 남는 것을 또 국가에 세금으로서 어떤 것이 정당하게 적당하게 낼수 있는가, 그것을 제도로서 제안해서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취민이제라는 거예요. 취민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양호가 한 말을 맹자께서 지금 인용해요. 양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양호와 위부면 불인의요, 위인이면 불부이라 합니다. 양호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자가 되는 일을 하면은 불인, 인하지 못하고, 부만 추구하다 보면 어지르지 못하다는 거죠. 또 위인이면 불부의라 합니다. 그 인을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양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양호는 누구냐면은, 양환이, 노나라 계시 가신이다. 노나라 계시의 가신이다. 나중에는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죠. 논어에 보면은, 양호가 공자를 만나 뵙고자 했는데, 공자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고기를 공자 안 계실 때 집에다가 선물을 하고 갔었죠. 그래서 공자가 또이 양호를 만나기 싫으시니까 양호가 없는 틈을 타서
또 가서 담례 인사를 하러 가다가 오는 길에 이제 양호를 만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이번에 그 양호가 부만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편리와 인욕이 부용병립이라. 그 같이 성립되는 것, 병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리와 인혁이 같이 성립되는 거, 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혁이 발행이 되면 천리가 없어지고, 천리가 보존이 되면 인혁이 막히고 그런 거죠. 천리와 인혁은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란 거예요. 부용편입니다. 그 호지 언차는 그 양호의 말이, 양호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 호지언차, 양호가 이런 것을 말한 것은 공위인지 하여 부야요.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인을 하는 것이 위인, 인을 하는 것이 해여부, 그 부를 축적하는데 해될까. 인을 하면은 부를 이루지 못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을 한 거야, 됩니다. 공위인지 해어부야요. 맹자인지는,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은, 그것은 공위부지 해어이냐. 이것은 그 부를 함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위해, 위부가 태어인, 인을 행하는데 해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군자와 소인이, 그, 양호 같은 소인과 맹자의 그 뜻이 매상반 이응이라. 매양, 매반. 매일 그것은 상반될 것이다. 서로 말은 같지만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양호는 인을 하면 부를 축적하지 못할까, 그것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 맹자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그것은 그 부를 축적하다 보면 인을 해치게 될까, 그것을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선유 다 이위 맹자 불이 인패 번이라. 그 경원보시가 말하기를, 선유 다 어떻게 여겼냐 하면은, 맹자를 어떻게 선유들이 대부분 봤냐 하면은, 불이 인패언. 사람이 그 나쁘다고 해서 그 말까지는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있으면은 그것을, 맹자는 그것을 쓰셨다는 거죠. 인품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말을 했으면 그걸 피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언을, 좋은 말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선유들이 맹자를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집주은즉, 이위 언 수동이나 이 소치 각이 기설이라 하니, 여기서는 비록 공이 언수동, 그 말은 비록 같지만, 그 양호가 한 말이나, 그걸 지금 맹자께서 인용해서 한 말이나, 그것은 이제 언수동, 말은 비록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소치 취한 바는 각이 기설, 각기 그 소리
받으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집주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맹자께서는 우를 취하다 보면 인을 해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을 인용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양호는 인을 하다 보면 부를 얻지 못할까봐 그걸 걱정해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적 강이다. 더욱 그 아주 그이 적은 딱그이 적중이라고 하죠. 더욱 그 뜻이 맞고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우 적당이다. 집주에서 잘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예, 말씀하십니다. 맹자께서 하우시는 52 공하고 은인은 72 조하고 주인은 백묘이 하니 기실은 대밀야이니 철자는 철야요 도자는 자야니이다. 하우시는 50이 공하고 50은 그이 땅의 그이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묘를 그 50묘를 그이 백성들한테 논하주고 공이라는 세금을 대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묘의 그 공법으로 그이 과세를 했고 이런 뜻이에요. 50이 공하고 50묘의 공법을 썼고 은나라 사람들은 70이 조하고 그 70묘의 땅을 좀더 나눠줬죠. 하나라 때보다 70묘의 조법이라는 그 조세법을 썼고 주인은 백묘이 사람이 주나라 사람들은 그 백묘 되는 땅을 분배해주고 철법이라는 조세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실은 그 실제는 개 히빌랴 다 모두 10분의 1을 세금으로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개 11 밀리아니 모두 그 10분의 1이니 철자는 철이에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세금 제도죠. 통한다는 뜻이고 통할 철자죠. 그다음에 조법 도울조자죠. 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도울 자자요. 돕는다는 뜻이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운주 3대의 이 전지법과 조세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철은 열 관절이고 자는 자야의 관절이다. 자로 읽는다는 거죠. 차 이하는 이 이하는 내언 재민 당산과 여 기치지 제야. 이 이하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내언 마침내 무엇을 말했냐면은 재민상상 백성들에게 생업을 제정해 주는 것과 백성들에게 그 떳떳한 재산을 어떻게 나눠 주는가 만들어 주는가 그것과 여 기취지제라 또 그것을 취하는 제도 그 조세를 어떻게 이제 취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이하는 하시되 일보수 전 50묘의 내부에 계기 5묘지 입이 공 이러니 하나라 때에는
그한 사람이 그한 가장에게 이런 거예요. 전 50묘, 그 50묘를 나눠주고, 50묘를 그 가장이 받는다는 거예요. 수전 50묘. 그 일부가 50묘를 받고, 또 매부, 그 가장들, 매 가장마다 계기 5묘, 그 5묘를 계산해서, 그 5묘에서 나오는 수입을 계산한 거예요. 5묘지입. 5묘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져가지고 1위 공일원이 그것을 가지고 그 공을 삼았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묘 나눠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인 5묘에서 나오는 수입을 계산해서 그것을 공으로 바치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상인 시위 정전지 지하야. 그 상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그 정전의 제도를 만들어서, 정전법을 처음 그 상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30묘의 지로, 그 630묘가 되는 땅을 가지고, 회기, 부구하니 아홉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아홉 개로 부액을 정해서 나눴어요. 회기 부구 아홉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970묘라. 각 구마다 70묘가 됐다는 거죠. 79, 63이잖아요. 70묘씩 아홉 개로 나눠 전체가 630묘가 되죠. 70묘가 되는 부액이 9개가 나눠지면은 중위 공전이요. 가운데는 공전으로 삼고 기외는 그 밖은 8집이 8가 각수 일구하니 8집이 각기 한 부액을 받으니 그러니까 70 가운데 70묘는 공전으로 하고 나머지 8개의 70묘는 8집에 나눠져서 하나씩 경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차 이력하여 다만 그 힘을 빌려서 다만 그 힘을 빌려서 2조 경 공전이 불부 세기 가전하고 그 공전을 경작하게 해서 다만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그 공전을 경작하는 것을 돕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서 경작하게 하고 불부세 다시는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사전 그 나머지 각기 70묘씩 받은 현구액당 70묘씩 받은 사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공전 70묘만 힘을 빌려서 그것을 경작하게 도와서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세금을 또 처리를 하고 공전의 소출을 세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 8가가 한 구획씩 받은 70묘는 그건 사전으로 거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조의 부세. 그래서 이것을 도와준다고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조의부세, 조의부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사람들은 조라고 그랬죠. 72조. 이것은 조경, 조경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 공전을 각기 힘을 합해서 도와서 경작한다 하는 의미에서 도울 조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 힘만 빌려서 공전을 경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에 주나라 때에는 일부 후전 백묘하야. 그한 가장이 전 백묘를 받아서 더 이제
70묘보다는 이제 30묘가 더 늘어났죠. 100묘의 전을 담는다는 거야. 그래서 향수의 용 공법하니 향수의 그 공법을 쓰니 향수의 공법을 쓰니 이게 숫자는 이 작은 또랑 숫자예요. 작은 또랑 또 이건 이제 그 또랑으로 그이 경지에 이 구획을 나누는데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향이라는 것은 시골 향자 이것은 왕이 있는 곳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곳을 향이라고 그랬어요. 50리 이상 떨어진 곳을 향이라고 그랬는데 그 향수의 그 공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19유고하고 그열 집에 10집의 가장에게는 그 구가 있고, 구. 이것은 좀더큰 도량을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 수자는 작은 도량을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구는 좀큰 도량을 얘기를 해요. 주례에 보면은, 주례에 지관, 사도에 보면은, 주례 지관 사도에 보면은 수인이 치야 한대 수인 범 치야 한대 수인은 이 수도 주변의 토지를 다스리는 관리를 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토지를 관리하는 그 관인인 수인이 그 들을 그이 다스릴 때에 그를 어떻게 다잘그 관리하고 그런 것을 맡은 그이 수인이 그 들을 관리할 때에 그부 간의 유수 그어이 부라는 것은 그 백묘 밭을 얘기를 해줘. 일부한테 백묘를 줬으니까 그부 사이에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묘씩 그 나눠준 그러니까 백묘씩 나눠줬으니까 이건 900묘의 땅을 가지고 이제 논하줬겠죠. 그래서 백묘씩 8집에 논하줬는데 그부 사이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도랑이 있고 또그 수상에 또랑 위에는 정이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름길 경자인데 논두렁길을 얘기를 해요. 작은 논두렁길. 경지를 백묘씩 구획해서 그 백묘 둘레에 수라는 작은 도랑을 파놓고 그 또랑 위에다가 이제 정이라는 작은 논두렁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에는 부하고 그좀큰 도랑인 부를 가지고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 10집의 땅을 나눌 때는 이제 구라는 것을 큰 도랑으로 구획을 했고 또 구상 유진 그구 위에는 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두둑 진자예요. 밭두둑 진. 그러니까 그구 위에는 또 진이라는 길이 있고 또 백보가 되면 이제 크게 더 나뉘는 거죠. 백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건 봇도랑 혁자예요. 봇도랑 혁자 물수련의 설현자 봇도랑 혁좀더큰 도랑이 있다는 거죠. 백집의 경계에는 그 혁이라는 곧도랑이 있고, 혁 위에, 혁상에
유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도자요. 도도라는 게좀 이제 큰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천도가 되면은, 편집의 땅을 이제 구획할 때는 거기에는 회가 있고, 이것도 큰 도랑 회자예요. 회라는 도랑으로 그 천집의 그 경지를 나누고, 그 회상의 유도, 회상의 이제 큰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또더 크게 이제 만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있어. 큰 내. 내를 경계로 해서 만부씩 이렇게 갈라뜨는 거예요. 토지를. 그다음에 천상에 그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 우리가 이제 도로 할때 옛날 개념으로 보면 이제 그이 천부 천지배에 나뉘는 것이 도고, 그러니까 도, 로가 더큰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우리는 지금 도로다 그러는데, 도가 더 작고, 로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이달, 옥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획해 가서, 그것이 이제, 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기는 이제 왕기죠. 왕기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로 할때 기자 쓰죠. 왕의 행정구역에까지 그것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향에서부터, 이, 저 지방 고을서부터, 차근차근 그, 이 토지의 나뉘는, 구획에 따라서 그 또랑 이름이 틀리고, 그 위에 길 이름이 틀려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넓어져서 커져서, 이제, 임금의, 통치하는 그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에까지. 도는, 도비에. 이 빗자는, 마을 빗자요. 더러울 빗자도 되지만, 마을비에요. 도비에. 용조법하니, 조법을 쓰니. 팔과 동정하여 여덟 집이 그 우물을 같이 해서 동정하여 세 집은요 줄의 동관 고에 보면은 줄의 동관 고공기에 보면은 줄의 동관 고공기에 보면은 장인은 위, 구혁자죠? 구혁. 위구혁하고. 구부는 위정하고. 경간에 광사척. 심사척 위지. 불화하고 방심리 위성하니 성간에 광팔척 심팔척 위지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이 또랑에 대한 이 규격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인, 이 기술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장인이 구역을 다스리는데 그 아홉 집이 그 정을 다스리고 아홉 집이 그 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정 사이에 넓이 4척, 깊이 4척 이것을 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폭과 깊이가 4척씩 되는 것을 그런 또랑을 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백리에는
그 동을 다스리는데 동이라는 것을 두는데 동 간에 그동 사이에 광이심 심이인 그 이심과 넓이가 이심과 깊이가 독일되는 그런 것을 이것을 위지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또랑 회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회라고 합니다. 차, 잘안 보이는데 그 경기 기자예요. 차, 기내, 체지지, 제로. 이것은 그기 안에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안에 그 토지를 나누는 제도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그 향리의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 도시 안에 그이 토지를 구획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부를 정으로 삼고 아홉집을 정으로 삼고 정은 방 일리 사방 일리가 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 소치지 전야가 아홉 집이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홉 집이 정으로 삼는다. 병주 폭력이 약하고 그 경작하게 되면은 그것은 힘을 서로 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어? 그죠? 이 여덟 집이 이 활가가 정을 같이 해가지고 경작하게 되면 그것을 힘을 서로 같이 해서 이제 그것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면은 소주 거두게 되면 계묘이 분이라 그 묘를 계산해서 땅의 넓이를 계산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지 철이라 합니다. 그래서 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철이라 통한다. 여기서 폭력 폭력의 의미라는 거죠. 힘을 노동력을 해서 일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것을 수확하게 되면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이라는 것이 사방 일리의 땅이라고 그랬죠. 사방 일리의 땅을 이제 그 아홉 집이 여기 여덟 집이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힘을 같이 합해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거두게 되면 그 땅을 계산해서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천이라고 한다.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역 불가 상진하. 이것 또한 불가상지 자세히 알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오래전에 삼고시대의 그 토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인 낙양 의론 중에 그 낙양 의론이라는 이건 책 이름이에요. 이런 그이 문헌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 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홍철이 경지설로 취지이다. 이것을 통해서 같이 경작하는 설. 그걸로써 이것을 미루어 볼 뿐이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낙양 의론 가운데서 나온 것을 보면은 통철이경 같이 힘을 합해서 통해서 그것을 경작하는 그러한 설로 유추해 볼 뿐이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뿐이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러한
설로 유치해 볼 뿐이라는 거죠. 혹단 경적, 다만, 경적 폭력이 정하고, 그, 경작하는 것인즉, 그 힘을 통해서 경작을 하고, 수죽, 각, 득, 기묘, 라야. 그, 거둘 때는 각기 그 땅으로서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도 역미가지야라. 또한, 그,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할 때는 힘을 통해서 같이 했고, 거둘 때는 각기 그 묘에 따라서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이, 알 수, 또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수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보면은, 기실계 11장은 그 실제가 모두 11자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공법은 계의 10분지 1로 위상수하고, 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이 파울씨가 처음에 쓴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10분의 1로서, 그것을 상수로 삼았고, 성수로 삼았다는 거야. 떳떳한 수로 삼았고, 유조법이 4시 9일이나, 그 조법이, 조법은 그이 은나라 때 법이죠. 은나라 때 있던 조법이 이것이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바로 9분의 9일 세법, 9분의 1의 세법. 이었으나, 이 상제는 불과 고로다. 그 상나라 제도는 상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나라 제도는 확실하게 상고를 할수 없다. 경원, 세주 보죠. 경원 보씨 말하기를, 차이 문항 시 기에. 그, 이것은 문항께서 그 땅을 다스릴 때, 기상 아래로 문왕이 그 옮겨가셨죠. 그래 가서 그 기 땅에서 정치를 할 때, 경자 9일과 그이 경작하는 것은 9분의 1의 세금을 낸 것, 그것과 그 함은 청야 구일이조. 그 아래 글에 그 들을 이이 배분하는데 그 9분의 1로서 조법을 썼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지 기였냐 그러한 것을 알수 있다. 그러한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다 9분의 1의 세법을 썼다는 거예요. 상제는 확실히 알수 없고, 주제는 즉 공전 100묘 중에 이 20묘 귀 여사하니. 그 주나라 제도는 공전 100묘 가운데에 20묘로서 여사를 삼았으니. 세 주면 신한 진씨 말하기를 20묘 분이 8가 20묘를 여덟 집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2묘 반씩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전이 100묘인데, 8집이 그것을, 공전을 또, 경작하는 것을 8집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80묘가, 되고 20묘가 남겠죠. 그래서 그 남은 20묘에 거기다가 여사를 만들고 그것을 또 8집이 각각 2묘 반씩 그 거쳐 할 곳을 농막 같은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전시 도고 아니 그 밭을 경작할 때 거기서 이 머물렀다는 거죠. 거처할 수 처소로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소위 이묘반이 이묘반 제전이 시하라. 그 2묘 이묘반이 밭에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이묘반이 뭐냐 하면은 그 각각 그 공전에 또 8집이 10묘씩 나누고 남은 20묘를 나눠서 2묘반씩 그이 염막을 짓고 거기에서 뭐 농사 도구도 놓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이제 거처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 소경 공전 실계 10묘라. 그렇죠? 한 사람이 경작하는 공전이 실제로 계산하면 10묘뿐이라는 거예요, 10묘.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공전이 또 100묘가 됐는데, 100묘를 8집이, 나누면은, 10묘씩, 나누게 되죠, 80묘. 그래서 실제로는 경작하는 공전이 10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 100묘면, 사전이 100묘가 되면, 그렇죠? 사전은 100묘씩 또다 봤죠? 그러면 위 11분이 취기일이니, 이것은 11분의 1을 취하는 것이니, 11분의 1을 취하는 것이니, 계우 경어 11이로다. 대저 10분의 1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이 경작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또 이제 더 가볍다는 거죠. 전한 식화지에, 전한 식화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민지도는, 이 자도 다스릴 실자요.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방법은 지착위본이라. 그 지착, 안착할 착자요. 그 땅에 안착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백성을 다스리는 그 도는 백성들이 토지를 잘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도리였다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지착은 위안토다. 지착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 그 토지를 편안하게 여기는 거 토지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거 안토. 토지에 안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 필건보 임묘하야. 필건보 임묘하야. 이 밭전자 밑에 그 매양맷자가 있는 것은 그 이 묘자와 같아요. 이 묘자, 10묘, 50묘 할때이 묘자와 같은데. 그 건보 임묘 그
토지를 이렇게 이제 거리로 잘 측정해서 그 묘라는 이제 넓이 단위를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기 경계가 그 경계를 아주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토지를 분명하게 측량하고 그 거리를 분명하게 재가지고 본부 입주해서 그 경계를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6척 위보요. 6척을 보로 삼고, 그 다음에 보100 위묘라. 100보를 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묘는, 100보라는 거죠. 1보는 6척이고, 그렇게, 이제, 거리를,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묘백위부라. 그 백묘. 백묘가 되면 그것이 부라고 그것을 부로 삼았다는 거죠. 한 가장에게 백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라고 여긴 거예요. 그다음에 부삼위옥하고 부가 셋이 되면 그것을 이제 옥으로 삼고 옥삼위점 그 옥이 세 개가 모이면은 그것을 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 방 일리라 정은 사방 일리를 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 구부 이것이 구부가 된다는 거죠. 정이 되면은 방, 사방, 일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아홉, 이 집이 된다는 거죠. 그 구부가 되면은 그것을 여덟 집이 봉지에서, 구부 이제 정, 땅을 아까 이제 백묘씩 돼서 이제 그 아홉 등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여덟 집이 그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각수 사전 백묘와 그러면 각기 사전 백묘 여덟 집이 한 백묘씩 나눠 갖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가운데 그 공전이 백묘가 되는데 공전을 십묘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전이 880묘가 되죠. 20묘가 남잖아요. 880묘라 하고 여 20묘에 그 나머지 20묘에 이위 여사 하니 거기에 그 여막집을 거기에 20묘에 8집이 나눠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출입상호하고, 그 같이 여막을 지어서 같이 사용하니까, 나고, 나가고, 들어오면 서로 못하고, 그죠? 수망상조. 서로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 도와가지고, 도와가지고, 질병상관이 또병 나고 그러면은 서로 구제해준다는 거죠. 구제해주니, 민심 화목하고 백성들이 이로써 화목해지고 그어이 공전 가운데 공전의 여막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돕고 보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 제하야 교화가 가지런해져서 교화가 가지런해져서 동력 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응?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생산 가득이 형해라. 그 생산한 것을 공평하게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있다는 것을 또 공평하게 나눠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전에 백성들이 그 밭을 봤는데 상전부 백미하고 그 토지 등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좋은 땅 이런 땅을 이제 상전이라고 그랬겠죠. 상전은 부 백묘하고 그한 가장이 백묘씩 받고 중전은 그이 토지질이 중인 그 밭은 부 200묘하고 200묘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질이 안 좋은 곳 하전은 부 300묘 300묘씩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경 종자 구역 상전하고 그 해마다 그 경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구역 상전하고 그 상전을 바꾸지 않고 휴 일세자는 한 해를 그 쉬는 자는 위 이력 중전하고 그 중전을 한번 바꾸고 중전을 한번 바꾸고 휴 이세자는 그 2년을 쉬는 자들은 그 이제 뭐 작물에 따라서 한해 쉬고 두해 쉬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위 제역 하전 해서 다시 이 하전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삼세 경경 삼세 경경지 자원 기처라 삼세 경경지 자원 기처라. 그 3년마다 서로 그것을 바꾸어 경작하게 했다는 거야. 3년마다 이것을 바꾸어서 자원 기처라. 이에 처하게 하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토지의 그이 등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차등을 두어서 그것을 이제 공평하게 이 땅이 운영되도록 제도로서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경은 꼬야라 상호간 서로 경작했다는 거예요. 경경지 이것을 여기 경자는 고칠 경, 바꿀 경자는 이 호자죠. 호자와 같아서 서로 호자. 원은 어야라. 원은 어야라. 여기서 자원할 때 이로부터 여기에서 그곳에서부터 이 서로 경작하기를 그곳에서부터 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 좀 수혜주가 달렸네요. 시간이 여기 지금 다못 읽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죠. 이게 지금 뭐 토지 제도라 뭐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뭐 내용은 그렇게 뭐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토지 제도 이런 걸 말하다 보니까 여기 뭐 또랑의 용어라든가 길의 용어라든가 이런 그 토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어요. 아무튼 이 사원주 3대 시대 때아뭐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등뭐 차등 있게 여러 가지 조세법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백성들이 토지에 안착하게 해서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이 나라에서 배려를 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제 같은 것도 백성들한테 거두는 것도 제한이 있게 해서 이 조금 가급적이면 이제 덜 거두게 또 이렇게 공전에 이 힘을 합해서 서로 경작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부터 여러 가지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이제 토지 제도를 이제 왕조 정치에 행했다는 것을 맹자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원주 3대의 토지 제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도가 분명하게 우리가 상고를 할수 없지만 대략 이러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 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보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